청와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석 달 뒤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을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문서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닌 안행부라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 20여일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다고 임종석 실장은 밝혔습니다. 원래는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와 재난상황정보를 종합관리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걸 안보는 안보실장, 재난은 안행부 장관으로 문구를 바꿨다는 겁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문구도 삭제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란 역할만 남겼습니다.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정 지시 문서엔 원문을 붉은 펜으로 줄을 긋고 바꿀 내용을 손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이 기본 지침을 수정하려면 법제처장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월호 문서 조작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